안녕하세요. 다양한 코인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보는 코인 채널 코인한입입니다. 최근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이 비트코인 급등에 매도를 하며 매도 물량이 급상승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.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현지 보도 자료를 통해 13개의 채굴 기업이 총 1억 6,4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하는데요. 암호화폐 데이터 포털 더마이너 매거진 자료에 의하면 해당 채굴업자들은 10월 한 달 동안 생산되는 양보다 더 많은 비트코인을 판매했다고 합니다. 비트코인 ETF가 곧 승인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 이유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. 이어 내년 4월로 예정되어 있는 반감기 때 또 한 번의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더 많은 채굴업자들이 반감기 상승에 맞춰서 다시 한번 매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한편 현재 비트코인의 롱 비율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. 이는 롱 포지션 과다로 최근에는 급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포지션을 잡으실 때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반대로 알트코인들은 상승세를 연일 기록하고 있습니다. 비트코인에서 실현한 차익을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요.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 시장에서 상승세는 급상승과 급락 또한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함을 두고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람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코인한입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